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며칠 전부터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이 끝나고 이제 몇 시간 시간이 흐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뉴스도 조금 변화가 있고 또 조금 더 아침에 전해드리지 못했던 뉴스를 애드해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아마 방송을 끝날 때쯤 되면은 시작이 될 겁니다. 채무상한선 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의 백악관에서의 미팅입니다.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미팅을 하기 전에 실무팀들이 3시간 어떤 협상을 했고 일요일인 어제도 마찬가지로 4시간 협상을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길로 갈지 미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고 오늘 다시 한번 세 번째가 되나요?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돈은 6월 1일부터 없다. 6월 1일부터 이 협상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이 된다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어디서 삭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백악관과 공화당이 의견이 다르고 또 국방비, 국방비가 아닌 부분에서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타임라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얽혀 있는데 오늘 밤에라도 타결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감 시한까지 거의 다가가서까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뉴스가 전부 백악관 쪽으로 쏠리고 있고 아직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이 반복 또 반복 상태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오늘의 미국이 시작하기 직전에 팀 스캇이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하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팀 스캇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지금 1위가 아주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2위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목요일에 선거 출마한다고 발표를 할 예정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그에 비해서 10%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팀 스캇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는가 하면은요 굉장히 뭐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지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의 뭐 공동 창업자라든가 레리 그 앨리슨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 부자들이 많이 지지합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보수적입니다. 모든 이슈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뭐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죠. 그러나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자에 대한 막대한 세금을 깎아줄 때 이 사람이 상원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이슈에 있어서 보수적이고요. 가끔씩 인종차별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나 론 디센티스가 삐걱하면 주목을 해봐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이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역시 이 팀 스캇 편에 많이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2,200만 달러나 지금 갖고 있고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부터 볼까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팀 스캇 웰컴 행운을 빌어요. 롬 디센티스보다 좀 현실적인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이 들어왔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론 디센티스와 겨루는 것보다는 팀 스캇과 겨루는 게 좋다.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다 나머지 후보들이 표를 갈라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들어와라 하는 것이고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포커스가 이 사람을 환영하는 것을 보면 론 디센티스가 훨씬 트럼프에게는 그 위험한 도전자라고 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팀 스캇 상원 의원이 제가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다른 후보나 후보군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비난한 사람은 바이든 현 대통령입니다. 찰스턴 서던 유니버시티를 졸업을 했는데요. 이 찰스턴의 시의원도 지냈고 주정부의 정치인,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까지 갔는데 그전에는 돈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험, 세일스퍼슨을 했고 그리고 보험회사를 운영을 오래 했고 아직도 아마 그 본인 명의의 보험회사가 있을 겁니다. 문을 닫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 사람이라서 비즈니스를 잘 아는 사람인데 기회의 땅이다, 미국은.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목화밭에서 목화를 줍고 학교도 3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하셨는데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연방 하원의원이 되는 것까지 보셨다. 미국은 절대로 억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회의 나라다. 이렇게 무척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보낸 사람입니다. 주로 이제 자신의 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찍 헤어지고 나서도 가난하고 뭐 싱글맘 아래서 자랐지만 내가 이렇게 미국의 연방 하원의원도 연방 상원의원도 돼서 지금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굉장히 아메리칸 드림이죠. 긍정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고 어찌 보면 이런 사람은 좀 다른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론 디센티스와는 다른 종류의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요, 그냥 팀 스캇이라는 니키 헤일리라는 같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 공석이었을 때그 자리에 이제 앉혔다가 나중에 선거가 돼서 지금 니키 헤일리라는 전 유엔 대사와 같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겨루게 됐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백인 우월주의자를 좀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해서 만난 게 인연입니다. 백악관에서 만나고 그 뒤에는 전당대회에서 미국은 내가 흑인이라고 해서 물론 본인의 흑인이기 때문에 뭐 경찰서도 한 7번인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얘기를 하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열심히 하면 기회의 나라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올수 있는 백악관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도 있는 who knows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아주 연설은 잘했습니다. 연설은 보통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잘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평균보다 훨씬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지 되는데 뭐 니키 헤일리라든가 다른 사람 뭐이 선거에 출마한다고 얘기했었을 때 이처럼 강하게 반응이 오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주목해 볼 만한 인물. 그리고 이로써 오늘보다는 팀 스캇보다는 목요일에 론 디센티스가 플로리다 주지사가 네, 저도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막 불이 붙는 겁니다. 8월 달에 예비선거 후보들끼리의 토론회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걸려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법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라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법원 출두 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은 감옥에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해서 지금부터 이제 살짝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요. 이것도 역시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된다고도 볼수 있는데 제가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미국의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 하면은 물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거의 헤드로도 일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관한 일을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제외한 다른 소수 인종의 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단체거든요. 이 단체에서 플로리다주가 노골적으로 흑인과 소수 인종을 혐오하네 거기에 가시면은 불편한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여행 가시는 것을 잘 생각해서 가십시오 하고 경고를 했잖아요. 그 뒤에 레이티스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흑인은 아니고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즈,
지난번에 예선 예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겨뤘었죠. 상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유색 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가 참 이상해졌네. 아마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됐지? 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할 거야. 예전에는 정말 흑인들의 인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더니 이제는 무슨 지금 뭔 말하는 거야? 플로리다가 무슨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에게 노골적으로 그런 소수 인종들을 혐오한단 말이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흑인들에게 적대적이라고 노노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막내 딸이죠, 버니스 킹 변호사고 목회 활동도 합니다. 버니스 킹이 아버지 사진 딱 보여주면서 아니요, 아버지도 지금 살아계시다면 플로리다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say no 하실 겁니다. 플로리다주를 부끄럽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플로리다의 여러 법이 흑인과 소수 인종에게 무척 해가 되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흑인에 대해서, 또 낙태에 대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공평하게 하려는 그 프로젝트를 하면 교육기금을 주지 않는다는 법에 서명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예,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딸이 얘기를 했고요. 아침에 제가 헤드라인에서만 말씀드리고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예 뭐 소개 안 해드렸어도 대세의 지장이 없구나 하는 것을 뉴스하는 사람으로서 또 느끼는 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공화당인 플로리다주의 한그 정치인이 아들과 아버지 이름의 결합인데요. 바이런 도널즈라는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도 역시 테드 크루스 상원 의원 이전에 뭔 소리야? 하고 플로리다주 그런 주 아니거든? 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지만 플로리다주에서 한 번도 차별받아 본 적이 없거든? 바이든 씨나 잘하라고 해. 그가 들어오고 나서 경제가 이렇게 됐고, 식료품이 올라가고, 오히려 우리들의 그런 그 적, 해를 주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식품값과 가솔린값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유색인종 지위향상협의회의 CEO, 데릭 존슨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데릭 존슨이 플로리다주가 어떻게 집권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잘 보고 있다.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본인의 선거 운동에 집중하면서 무리하게 모든 것을 차별적으로 소수 인종에게 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플로리다주에 대해서는 이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그러니까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는 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플러스 다른 소수 인종, 지금 말씀드린 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는 라틴 아메리칸계 미국인을 권익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플러스 다른 소수 인종. 여기서도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가 얘기한 것과 같은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여행 가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동성애자 권리 그룹도 마찬가지로 Equality Florida라는 그룹도 마찬가지의 그 경고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소수 인종과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또 낙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완전 그 극보수로 나가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의 대변인은 스턴트하고 있네. 정치 스턴트. 서로 스턴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그런 단체에서는 아,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지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보수의 그 눈을 딱 시선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비 선거에서는. 그래서 스턴트를 하네.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또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가요. 론 디센티스가 들어오고 나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수를 대변하게 됐지. 그 전에는 뭐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렸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이제 미국은 all about 그 선거와 연관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이 존재하는가. 미국이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신에 대한 어떠한 갈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트리 가수 두 사람이 가스펠을 잘, 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 다 백인이네요. 페리 페이지, Changing Partner 그런,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또한 사람은 쟈니 캐시. 너무너무 이 성가를 잘 부르잖아요. 언제나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크리스티아니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너럴 소셜이라는 기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뭐 권위가 있는 곳이에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요. 반 정도만 확실하게 yes, absolutely yes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그 University of Chicago의 연구소인 노크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60%가 yes, absolutely yes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 10%가 줄어들었고 34% 미국인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답니다. 이게 역사상 이렇게 낮았던 적은 없습니다. 지난 50년 사이에 최고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라고 해서 그곳에서 미국 사람들 그 종교의 흐름, 종교인이 아니라 무종교인이 늘어난다 하는 것을 전해드렸었잖아요. 2022년도에 미국 사람들 27%가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19%, 2006년도에는 16%였습니다. 2006년도. 그런데 2022년도에는 27%로 11%나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늘어난 거잖아요. 과거에 1950년대에는 3%만이 전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가 2006년도에 23%에서 지금 14%로 많이 내려갔고요. 백인 카톨릭 신자도 2006년도 16%에서 13%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막 정규적으로 가거나 이러진 않지만 사후 세계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4분의 3, 수십 년 동안 변치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이런 믿음, 미국 사람들에게는 있고요. 지금 텔레비전에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오늘 아침에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하고 지금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네요. 뛰어가서 또 돌아서 열심히 희망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에게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의 미국 이 시간 탑뉴스 브리핑이고요.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이 된 바이든 현 대통령과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 사이의 채무상한선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